인생은 놀이가 아니라 경주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또 패션 앤 커넥티드라고 하는 하나된 열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모든 백성들, 우리 국민들과 세계 여러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림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파인 스키 또는 봅슬레이 등 15개의 종목에 수많은 메달을 놓고 95개국의 선수들이 평창에 모여들어서 금메달을 놓고 경주하는 올림픽인 거죠.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분단된 조국이기 때문에 이 올림픽으로 인하여 화평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이 선수들은 메달을 놓고 피나는 경주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종목 하나에서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그 해에 그 분야에 세계의 1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의 1인자가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수십만의 경쟁을 뚫고 나와야 됩니다. 금메달을 이렇게 다 목에 걸 때 그 영광, 그리고 메달 따면 보상금도 있고 매달 국가로부터 받는 이렇게 위로금도 있고 여러 것이 있습니다만은 메달을 따지 못하는 그 외에 수만 수십만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훈련하고 똑같이 땀을 흘리고 똑같은 코치 밑에서 같이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메달을 따지 못하면 평생을 음지에서 살고 가난과 외로움에서 사그러지거나 낙엽처럼 그렇게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춘천 가난교회 가면 우리 아이들이 축구선수를 꿈꾸고 꿈나무들이 좁혀 있어요. 근데 제가 매주 갈 때 보면서 참 애들이 이 축구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훈련하고 하루 종일 운동하고 이런 걸 보지요. 그런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축구부가 있고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 이를 뚫고 이겨야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그것도 또 골을 잘 많이 넣어야 또 영광을 받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운동선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영적 생활도 마치 경주자가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것과 똑같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리게 되고 또 그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냥 따스한 가슴 얻고 위로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사라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 위한 경주장에 우리가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고 계시록 2장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즉 지옥에도 안 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신앙생활의 종착역에 잘 다다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 승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이 있기를 원하며 또 신앙생활하면 잘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 세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메이시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어려운 기술은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즉 뭐냐면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함께 달리지만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 말 1등하는 사람이다. 이기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변에 보면 젊은 한때 메달 따고 큰 선수가 되기로 꿈꾸고 운동을 시작했다가 경쟁에서 밀려나서 엄지에서 가난하게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그렇게 힘없는 얼굴로 평생을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교회에 오셔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우리가 믿음의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을 했지만 뒤돌아보면 사그러져 있고 뒤돌아보면 나고자 있고 뒤돌아보면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편안하게 살고 게을러하게 살고 나태하게 살고 패배자가 되고 하는 것도 자기의 선택과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에 나고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면류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자가 되어야 돼요. 참 인생은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패자들은 인생에게 인생은 너무 쓸쓸해요. 아무도 엄지에서 그 쓸쓸한 인생의 잔을 마시며 그리고 눈물을 뚫고 위로받지 못할 슬픔 속에 쌓여 살아도 패자에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싱을 하게 되면 12라운드까지 뛰면 아무리 잘해도 두드리맞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두드리패고 아주 전공을 찔러서 다운을 시키면 두드리패서 이긴 사람은 메달도 받고 포상금도 받고 이게 보통 뭐 수십억 수백억을 받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 두드리 패고 돈 받는 게 그건데. 그런데 패자는요, 실컷 두드리 맞고 정신을 잃고 다운이 됐는데도 그 모였던 수십만의 관중들이 그에게 패자에게 눈길 주지 않아요. 그냥 절뚝거리고 피투성이 되어서 라카룸 뒤에 탁 앉으면 자기를 두드리 패서 다운을 시킨 사람은 막 멸류관 받고 와! 한우승을 듣는데 그 라카룸 뒤에서 두드리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자기를 두드리 팬 성자의 그 한우승을 쓸쓸히 듣는 패자의 슬픔들이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국가가 나서서 사회가 나서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패자를 이렇게 좀 이렇게 보듬고 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인생의 삶의 패자는 국가도 가정도 어떤 단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인생의 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한 그 가이드라인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로 인생을 성공하려면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인생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했으면 상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따라합시다. 절제하자.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경기를 나갈 때 제일 힘든 것이 체중 조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체중에 따라서 급수가 다 다르니까 이게 몸부러진 이걸 체중을 조절 못해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막 먹고 싶은데 배가 고픈데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3일에 2kg, 3kg를 빼야 되는 그런 지경도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 조절을 해야죠. 그 다음에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이 체력을 늘리는 게 그냥 늘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면서 마라톤을 하는데 체력을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조금씩 늘려가느냐 하면 이렇게 달리다가 숨이 멎을 만큼 힘이 들고 가슴이 저리고 푹 쓰러질 것만 같은 피곤이 온몸을 감싸도 그 극도의 고통을 참아내고 이를 악물고 조금 더 뛰어야 조금씩 체력이 는다는 거예요. 그 외에 경기가 있으면 개인의 사생활도 없이 탁 선수촌에 들어가서 탁 핸드폰 탁 끄고 딱 짜여진 규칙대로 훈련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가장 힘든 게 절제의 문제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60만 단련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다른 사람은 좀 탁월한 딱 기술을 끌어 탁 넘어뜨린다든지 하면 다 되지만 이 신앙생활은 한 번의 경주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경주하는 거예요. 아멘. 죽을 때까지 경주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 스스로 사그러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절제의 부분에서 내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신앙인들은 말을 잘 다스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다윗은 내 입술에 자갈을 물려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의 말도 힘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의 말은 더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별 불필요하고 유익이 못되고 부정적인 말들은 가능하면 안 하면 좋아요. 가능하면 안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들도 노래를 잘 불러야 돼요. 서른쯤에 근데 김광석 씨가 죽기 전에 한 이야기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있어서 내가 들어봤더니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가수는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 대로 인생이 된다는 말이 있어서 이 쓸쓸하고 죽음에 대한 노래를 안 불렀는데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걸 부르고 죽었다. 여러분, 이게요, 산장의 여인 불른 여인은 산장에서 죽었어. 쓸쓸히 외로운 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웃었다 그래 죽었어.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했던 날이 왔어. 그 이름도 없던 그가. 여러분, 나는 슬퍼. 나는 외로워. 난 돈 없어. 난 배경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이나 사람이나 가문이 배경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큰 사람들은 말을 보면 알아요. 인격이 아름답고 크고 적고는요, 말하는 거 보면 돼요. 가능하면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이런 거. 여러분, 우리나라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비극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많은 문화의 괴화가 되었습니다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샤머니즘과 토테니즘 같은 토속신앙이 판을 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 아이들이 너무 잘 죽으니까 미신처럼 무슨 이야기가 퍼졌느냐 하면 아이들의 이름을 천하게 짓고 아주 천한 별명을 많이 지어주고 욕을 많이 해야 오래 산다고 그렇게 그게 문화처럼 파져있어.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별명이 여러 개 있었어요. 저 별명 말 안 할게요. 한데 별명 들으면 희한해요. 그리고 웬 욕을 그렇게 하는지 어머니들이 딸들이나 아버지 아들들한테 죽일 놈이야, 벼랄 맞아 죽을 놈이야, 이 비를 먹을 놈이야 이런 욕들을 입에 담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조금 크면 이제 조금 크면 철이 드는데도 아버지가 막 욕을 하니까 이
이 도둑놈의 새끼야 이러니까 내가 도둑놈이면 아버지는 뭡니까? 이러니까 또 두드리 맞고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서 느낀 소리 하겠지. 여러분 빌어, 자식이 빌어먹으면 좋겠어? 이 거지 새끼야. 자식이 거지 새끼 되면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5천 년 동안 거지처럼 살았 거야. 입에서 그런 담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면 축복받을로 막 이래버리면 되잖아. 왜 벼락을 맞아주고 자식이 벼락 맞아주고 죽으면 안 돼. 벼락 맞을로 막 이런 소리를 진짜 많이 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아름다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남을 잘되게 하는 말을 하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높여주고 이런 말을 해야 자기도 좋아지지, 앉기만 하면 남 무시하고 남 시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거는 마귀 짓이야. 우리 예수 믿는 세상은 그럴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젠틀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남의 욕하지 말기를 바라고 이렇게 말을 조심하고, 두 번째로 여러분 철제 중에 가장 철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물질관이 바르야 돼요. 하나님은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을 쓰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물욕에 물질에 약해서 죽은 사람 많아요. 현대도 물질이 약해서 물질에 얽매여가지고 사는 사람 많아요. 돈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에 좀 자유하세요. 물질에서 자유해야 물질이 들어옵니다. 세상 살면서 저는 그게 뭔지 너무 잘 알아요. 돈 걱정하면 돈 걱정할 일이 사라, 돈 걱정할 날이 사라지지 않아요. 평생 돈 걱정하며 살아요. 제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 가르쳐줄까요? 대답을 안 하네. 오늘부로 돈 걱정을 하지 마세요. 돈 걱정은 막입니다. 저는 개척을 해서 사람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교회 운영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애기 키워야 되니까 돈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돈 걱정이 마귀 짓이다는 거예요. 돈 걱정하면 돈 걱정할 일이 생기고 돈 걱정하지 아니하면 돈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가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 오늘 내 밥 안 주면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병들고 시룩시룩하고 헷가닥하면 부모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알아서 밥 차려줄 건데, 알아서 옷 줄 텐데 이 애가 너무 철이 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난 우리 어머니를 신뢰할 수가 없어. 우리 어머니가 언제 헷가닥 할 줄 몰라. 나는 내 자신을 책임져야 돼. 그럼 세 살 때부터 나가서 앵부리해야 한다고 생각해봐. 미쳐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강을 끊을 때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그늘 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했는데 눈만 뜨면 돈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지. 흥부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다니까 진짜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아멘. 놀라운 사실은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 그래 제가 정말 매일 다짐하는 게 오늘 나 돈 걱정 안 할 거야. 오늘 나 돈 걱정 안 할 거야. 여러분 저는 성격이 김저질러입니다.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돈부터 주신 예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믿음이 안 오면 못 저지르고 주저앉아 있고 믿음이 오면 저지르는데 주님이 희한하게 돈을 주셔. 아멘. 그러므로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집사님들 남편한테 너무 돈 많이 벌으라고 바가지 끌지 마. 아시겠어? 남자들이 아멘도 안 하네. 아이고, 진짜요. 우리 매형을 내가 인간적으로는 존경합니다. 우리 누나하고 살아준 것에 관해서. 나는요, 어릴 적에
우리 누나가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어느 남자하고 살지 뭐 그 남자는 죽었다고 생각한 거야. 하, 진짜 철두철미해야 되고.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매형이 뭐라 한 줄 알아? 나는 그런 누나하고 못 살아요. 매형이 뭐라 하냐? 너 그 누나가 하는 말은 부릴 게 하나도 없다. 너 그 누나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다 옳다. 이러면서 내가 너 그 누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았지? 너 그 누나 안 만났으면 나는 폐인 됐을 거라고. 그래서 인생도 팔자다 싶더라고. 저는요, 한 번씩 카톡이 와요, 이렇게. 이렇게 쫙, 뭐 먹으라, 뭐 먹으라, 뭐 먹으라,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뭐, 뭐는 어디 좋고, 뭐는 어디 좋고. 땀이 돼, 시끄럽다 하고 딱 끝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보니까 너무 음식 골라 먹지 마라. 좋은 것만 찾아 먹지 마셔. 그냥 주는 대로 먹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형이, 우리 누나는 영양 무슨 칼로리 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다다다다다 외워요. 뭐가 어디 좋고 뭐가 어디 좋고 뭐가 어디 좋고 그래가지고 우리 매형을 다 일어나기 전에 쫙 메뉴로 해가지고 무슨 갈지 뭐가 쫙 깔아가지고 다 주고 그래. 저는 내 평생에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매형이 우리 집에 왔다가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걸 보고 자네는 천부적으로 건강해서 살지. 내가 우리 집사람 욕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무 죽어 살게라고. 주는 대로 먹고, 할렐루야. 그래도 다 목회하다 보니까 생존의 비법을 알더라고요. 그래가 제가요, 우리 집사람 음식을 할 줄 모른다. 나 굶어 죽겠다. 이랬더니 근사님들이 반장해준다. 우리 집사람이 하시는 거 뭐냐? 밥만 차려주는 거야. 그것도 제대로 안 차려줘. 여러분, 되는 대로 잡수세요. 할렐루야. 그냥 너무 따지지 마라. 그냥 먹고 싶은 거 그냥 먹으세요. 초월하기를 바랍니다. 자유가 건강이에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절제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후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제주도에서 우리 교회를 2년 전부터 이렇게 좋아하고 계속 저 설교를 들어오면서 신앙을 지켜왔다고 그러는데 왜 30년을 더 봉사했던 자기 고향 교회를 버리고 우리 교회 송도로 찾아온 거야. 이사 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제주도 본토 토백기들이 다 터세를 하는데 이게 못 견딘다는 거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자기 사람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 편에 안 서면 못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한국,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게 그 교회가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교회더라고요. 이기 부목사님이 선교사로 가가지고 첫 번째 지은 교회, 110년 된 교회가 완전히 마귀의 소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명예를 쫓아가면 명예 때문에 죽고 권력을 쫓아가면 권력 때문에 죽어요. 사람은 가치를 쫓아가야 돼요. 가치를 쫓아가면 권력도 오고 명예도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며 잘하면 스스로 존경받는 것이지 날 존경하라고 내 밑에 복종하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하면 여러분 목사님들도 설교를 끝내고 나서 성도들 이렇게 가르쳐요. 목사님 설교하면 목사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못 들은 식하고 보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게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의 설교가 잘했다 못했다가 어디 있어. 그리고 설교를 하나님의 가슴을 전했으면 나는 도구로 그냥 나팔로 전한 거지 내가 칭찬받을 이유가 뭐 있냐 이 말이야. 사람을 얻으려고 하니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야.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영광을 받아? 이거 있을 수 없는 마귀 짓이에요. 저도요, 저 설교가 유튜브나
방송이나 이렇게 워낙 나가니까 온 천지에 연락 와요. 막 목사님 설교 한 편을 수백 번 들었다고 한 사람도 또 오고 이메일도 오고 그래, 그럼 나 그래요. 그런 거 시부리고 있는데 그거 끝내버려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는 뭐냐면 마치 굶어 있는 자식에게 어머니가 밥술을 떠서 그 입술에 사랑으로 밥을 먹이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자기 새끼 밥 먹여놓고 남의 집 아줌마한테 칭찬 받을 일이 있어요? 그 정신 나간 짓이에요. 사랑으로 전할 뿐이라 이 말입니다. 진실만 있으면 될 뿐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요 더러운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봉사 잘하면 그 사람을 막 띄워. 아, 이 사람 이렇게 했다. 사람이 얼마 응금했다. 뭐 했다. 뭐 사냈다. 이걸 막 광고해. 그래가지고 은근히 경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장 바닥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더러운 문화가 쫙 깔려. 왜 그러느냐면 이게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타락한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누가 했는지 성경에는 섬기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도 모르게 지 몸도 모르게 하게끔 하라잖아. 왜 나팔을 부르냐 이 말이야. 그거 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자기 이름 내려고 하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딱 명시합니다. 하늘에서 상이 없다고. 사람한테 칭찬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늘에서 상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잖아. 이 땅에서도 열매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아. 사람 앞에 했으니까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왜 장도가 저주를 받고 왜 목사가 저주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끼치면 우리 성도님들이 50일의 기적을 끝나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를 좋아하지 말라고. 나는 주님께 당신들을 이끌고 나는 빠지는 사람이라고. 이해가시면 아멘. 설령 감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지. 그리고 물질을 드렸거나 헌신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도록 해야지. 왜 그걸 나팔 불게 만들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자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막 경쟁하게 만들고 그래야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명예욕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자랑하고 싶어질 때 절제하십시오.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처럼 모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이럴 때 그들은 어떻게 아 내가 그래서 아 그렇습니다, 아 아멘, 아, 이런 게 아니고 막 화를 내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왜 우리를 위대함으로 보느냐고. 왜 마치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예수님께 눈을 돌리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그곳에 빠져나가 버리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화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 목사가 빼앗고 성도가 빼앗아요. 그리고 내가 했다고 그러고 나를 존경하라고 그러고 막 자기 근위 세우려고 그러고 이건요 타락한 교회의 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내 이름 내고 싶을 때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교회가 조금 이렇게 막 우리가 급성장하고 이러니까 저한테 달아붙는 사람 정말 많아요. 막 방송국이나 어떤 단체들이 와가지고 뭐 회장해라 계속 뭐 해서 그런 거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릅니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나는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거절하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 이릅니다. 저 이상한 사람이네 쳐다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다른 목사님은 이런 기회가 안 왔어 날인데 왜 당신은 그걸 다 거부하느냐고. 나는 알아요. 뭘 아느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것을 내 명예로 삼으면 하나님 나를 치신다는 걸 나는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살고 싶어요. 나 저주받고 싶지 않아요. 일단 진심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오라는데도 거의 안 가요. 정말 오늘은 내가 어쩔 수 없어 그 전부터 해서 저녁에 오후에 잠시 가는 거지만 부흥회도 오면 다 가능하면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왜냐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도들하고 기도하고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아멘 합시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새벽에도 예배가 있고 저녁에도 매일 저녁 8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소희 집사는 왔다가 안 갔다가 그러고 이빨도 빠지면 보기 싫어요. 그 다음엔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육신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신앙의 최고 큰 방해꾼은 육체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새벽 기도를 좀 해본다고 이렇게 잠을 자면 알람을 맞춰놔요. 알람을 맞춰놨는데 우리 형은 그냥 발뚝 일어나가지고 막 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눈 딱 팍딱 스프링처럼 탁 일어나서 우물가 해가지고 바가지 물 떠가지고 얼굴에 물 확 뿌뿌리고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알람을 맞추는데 마귀가요. 이게 참 밤에 오는 마귀가 다르고 새벽에 오는 마귀가 달라. 밤에 오는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일 어차피 새벽기도 갈 거 5분 더 일찍 가서 해라. 그래서 4시 반이면 일어나면 될 것을 5분 먼저 25분에 알람을 맞추게 해요. 그래 맞아 내가 내일 어차피 할 거 5분 더 일찍 가서 기도하자 하고 25분에 다 맞추고 잠을 잡니다. 4시 25분에 떨렁 울리면 새벽에 마귀는 벌떡 일어나 내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5분 빨리 맞춰놨지 않느냐 5분만 더 자고 가라 딱 이럽니다.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지 5분만 잔다고 딱 눈 감으면 눈 뜨면 7시 반이야. 나 수십 번 수백 번 그랬어요. 이게 육체가 문제야. 어? 저녁에 식사하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며 주님의 성령과 교제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그 상급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는 기도 안 하고 28부터 40까지 목회했었는데 나 그 모든 결과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훈련받고 그냥 2001년도부터 밤을 정복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밤기도를 지금까지 이어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주신 은혜와 기적은 춘천가난, 경당가난, 인천가난, 외국에까지 이렇게 이르면 한 세기를 살아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이 이뤄놨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송도 가난교회도 여러분 정말 가장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그 탑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짧은 시간에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아멘. 여러분이 저녁에 기도 안 하시고 교회 안 오시고 집에 계시면 뭐만 하냐면 배만 튀어나와 엎드려가지고 텔레비전에 코 박고 시체 놀이하고 어? 근심하고 염려하고 내일 뭐 먹을까 이런데 벌떡 일어나 교회 와서 기도하면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축복이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보상이 많은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지금 신경 쓰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엄청 바쁠 줄을 생각해요. 나 별로 안 바빠요. 왜 그러냐면 소비하는 시간이 없어요.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요 교인들 100명만 돼도 여기서 문제 저기서 문제 여기서 문제 저기서 문제 터져. 그러면 문제 신망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탁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드리면 제가요 송도 가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문제 신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 성도들이 1500이 2000명이 되면 여기 지금 문제 뜨니 없어 연락 오는 것은 이봐요 목사님 하면 어떤 목사님 전화 오면 성도들이 전화 오면 가슴이 철렁한데 항상 문제만 터지니까 저는요 전화 오면요 항상 좋은 일이야.
정말이라니까. 정말이니까. 내가 상상에 맡길게. 전화 오면 항상 좋은 일. 나쁜 일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연세 많아가 우리는요 사고도 안 난다. 아니야, 내 친구 목사는요 맨날 전화 와요. 가슴 아파 죽겠다는. 50에 암 걸려 죽고, 30에 암 걸려 죽고, 자기의 신복이 암 걸려 죽고, 이런 소리 들으면 살 맛이 안 난다. 저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오래 살아서 문제야.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문제 신방을, 문제도 없을 뿐만 아니고, 문제가 있어도 내가 안 가버려요. 왜 안 가느냐? 하나님, 성령님이 가셔서 신방해달라고 해버립니다. 더 확실하게 해결돼요. 목사가 100마디 말씀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한 방 하니까 끝나더라. 주님이 일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일한다. 이건 어록이다. 아시겠어요? 정말입니다. 기도하면요 근심이 떠나가. 믿습니까?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여러분이 면류관을 얻으려면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잡았담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성도가 달려가야 될 푯대가 뭘까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달린다고 메달을 따는 게 아니에요. 룰을 지켜야 돼요. 룰을 어기면 실격패되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장에서 왜 낙오자가 되고 실격패합니까? 왜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환경도 좋아지고 가정도 좋아지고 가문이 명문 가정이 되고 할렐루야 교회도 점점 붕대해야 되고 사업장도 붕붕 그냥 불같이 일어나야 돼.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사업장을 불같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은혜가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없느냐? 표대가 잘못됐을 거래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예전에 제가 성령으로 목회하지 않을 때 지쳐있을 때 반지하에서 건물을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반은 교회로 만들고 반은 사택으로 만들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2시쯤 잠도 올까 말까 하는데 귀뚜라미 한 마리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계속 울고 있는 거야. 고요한 시간 귀뚜라미 소리 엄청 크게 들립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삐삐거리고 잘라봐도 삐삐거리고 심이 질러가지고 불을 팍 켰어. 그래서 교회 다 뒤졌어. 그랬더니 구석지기에 있는 의자 밑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딱 숨어있고 삐삐거리고 있더라고. 내가 그걸 딱 그걸 잡으려고 딱 막 튀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딱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놈의 새끼 심이 질러가지고 귀뚜라미 그 귀뚜 두 개 있잖아. 두 개 있잖아. 두 개 있는 걸 한 개를 딱 잘라버렸어. 그랬더니 안 잘리는 왼쪽으로 탱탱탱 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 두뿌리까 하다가 신이 또 나는 거야. 왜 내 잠 못 자게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한 개 있는 것까지 떼버렸어. 그랬더니 귀뚜라미가 그냥 위로만 탱탱탱 어디 갈 줄을 몰라. 성도들 보면 더듬이 뜯긴 귀뚜라미 같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돌에 묶여서 10년 낭비하고 계랑에 묶여서 20년 낭비하고 더러운 세상 친구들이 묶여서 30년 낭비하고 그래서 남은 게 뭐냐? 허탈한 가슴으로 죽어가는 낙엽같이 떨어지는 거야. 교회 왔어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교회 말고 교회 와서 왜 시험이 드는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표대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는 저도 볼 거 없고 장로님들 볼 것도 없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만 딱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불완전해요. 저도 불완전하다니까. 여러분도 불완전해요.
그 불완전한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괜찮아. 아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정인수 지사님도요, 올 때 얼마나 싸나웠는데, 내가 그래도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이쁜 거야. 아니야.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귀하고, 다 소중하고, 사랑의 눈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성숙해 가는 거고, 점점 성숙해 가는 거지. 여러분, 어린 애를 낳는데, 갑자기 스무 살 먹는 애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봐. 기질나지. 나는요, 며칠 전에 기질날 뻔했어요. 응? 천수 장로님이 손주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집사람이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지 애비를 안 닮고 천수 자기 할아버지를 닮아. 아, 이거 누가 봐도 천 김천수던 거예요. 내가. 놀랬다니까. 딸이 아들을 낳는데 왜 할아버지를 닮지? DNA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DNA가. 우리 예수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곰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골칫덩어리로 여기는 사람이 누굴까를 고민해봤어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제끼지도 못하고 제끼지도 안 제낄 수도 없고 이런 존재가 누구냐? 목사더라고요. 목사. 여러분인 줄 알았죠? 아니야, 목사야. 왜냐하면 목사가 하나님을 딱 가리우고 있어. 성도들 보고 오빠 나만 봐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래서 목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에게 기대게 만들고 목사한테 의존하게 만들고 오염된 예수 가르치고 그래서 자기 자리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그러고 장로님은 장로대로 근사님은 근사대로 이러면 교회는요 사람만 있지 주님은 없는 거야.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상급을 받고 여러분이 살려면 사람 제끼고 예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보이기 위한 노력이어야지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것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제가요 제가 객기 부린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씩 제가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은혜를 끼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좋아하지 말라고.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좋아하지 말라고. 내 뒤에 계신 주님을 보시라고.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 요한을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그래 내가 했어. 나한테 와서 기도받아. 강성금 가져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막 화를 내면서 왜 우리를 보느냐고. 왜 마치 내가 이 기적을 행한 것처럼 나를 보느냐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 있는 척하려고 그러고 가짜 능력 가지고 사람들을 억지려고 그러고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표대가 잘못돼서 그래요. 성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부유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얻으면 예수 안에 다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서 주님 바라보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만물이 그런 말며마 지연마 되었고 그가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님 내 안에 모시면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제끼고 내가 내 힘과 땀과 인맥을 타고 세상을 얻으려면 그것은 나의 내 영혼을 죽이는 마약과 같은 거예요. 주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딱 바라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다시 한번 시작. 목표 지점에 다다르려면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42.195km인가 뭐 그렇다며. 어? 그런데 그 마라톤을 달릴 때 여러분은 5km도 못 가. 아니 지금 내가 볼 때 한 2km도 못 가서 해벌레하고 주저앉은 사람이 지금 세비 있어 지금.
그런데 아무리 훈련을 해도 마라톤의 초를 이게 시간을 단축하려면 뛰다 보면 10km에서 20km에서 한계치집 온다는 거야. 가슴이 먹고 숨이 차고 주저앉고 통증이 오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아내야 돼요. 그걸 참아내고 끝까지 참아내고 달리다 보면 어디선가 모를 새로운 힘이 또 온다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인생은 장거리 달리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거리 달리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돼요. 삶의 무기를 견뎌내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방전되어져 있어요. 세상이 다 만사가 귀찮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밥을 먹고 나서 만들어진 설거지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짜증내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그 설거지만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고. 그럼 설거지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밥 먹고 그럼 밥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설거지를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에너지가 있으면 행복으로 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없으면 다 짜증나요. 산은 결코 다른 사람이 대신 올라가 주지 않아요. 내가 올라가야 돼요. 목회도 편하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예배 없습니다. 그럼 좋아해. 미친 짓이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이 힘겨운 것은 일이 많거나 문제가 많아서 힘겨운 게 아니고 내 안에 에너지가 없어서 힘겨운 거예요. 내 마음이 방전되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쳐버리면 조그마한 짐도 못 지고 가는 거야. 큰 사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많은 일과 많은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이 상상 못하겠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에너지아이즈 한다는 거예요. 내 설교만 들으면 우리 박정도사님 이야기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고목나무도 꽃이 핀단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보이지만 저도 한때 에너지가 방전돼서 삶을 비가 난 적이 많아요. 결혼을 후회했고 자식 낳은 것이 짐이 됐던 시절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일이 지금보다 많아서가 아니고 문제가 지금보다 많아서가 아니고 제가 방전되니까 제가 지쳐버리니까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만사가 귀찮아져요. 며칠 전에 제가 뭐 신학대학교 가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질문을 딱 했어요. 당신이들 목회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뭐 가지고 나갈랍니까? 물어봤어요. 당신들 뭐 가지고 나갈래요? 신학교 졸업장 가지고 나갈래요? 목사 안수받은 걸 가지고 나갈래요? 학위 가지고 나갈래요? 그 어떤 것도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현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돈이 있어야 개척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개척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만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안정되게 지켜져야 되고 남편도 아내도 사업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치 톱니바퀴처럼 엉켜져 있어요. 톱니바퀴 한 개만 어그러져도 평화가 깨져 버려요. 사람은 그 톱니바퀴를 시간 맞춰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화목하게 평화롭게 축복되게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수백 개 수천 개의 톱니바퀴가 하나로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톱니바퀴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일이 귀찮고 삶의 무거운 짐이 지옥 같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담으로 느껴졌는데 은혜를 딱 받고 성령의 에너지가 딱 오면 내 가정, 내 자식, 내 일, 내 사업은 아무것도 신경도 안 쓰게 돼. 에너지가 어디 오면 여러분 선교는 엑스트라 에너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교회, 내 가정 다 해도 에너지가 남으니까 열방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합시다. 그런 능력이 와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 하나 못 지켰어. 수많은 사람 내 가정 하나 못 지켰어. 비틀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능력을 못 받았어. 그래. 능력을 못 받았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경험으로 안 됩니다. 땀으로 안 됩니다. 나보다 더 잘 달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을 이기려면 하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조화그림이 이렇게 앉아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기가 막히잖아. 이 거칠고 냉엄하고 그센 세상 앞에 저들을 보내려 하니 저들을 가진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주님이 답을 하나 탁 내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시면 탁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게 답이에요.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어릴 적부터 너무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나가지고 성령이라는 이름은 듣긴 했는데 그게 뭔지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 목회하다가 나는 골아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주님의 성령을 알고 보니까 성령은 위대해요. 지금은 제가요 계속 저지르잖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에너지가 남으니까. 아멘. 근데 며칠 전에 그놈 새끼가 왔다 갔어. 무슨 놈이 왔다 갔냐면 50일의 기적을 이제 시작하는 건 좋은데 또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또 모으고 그분들에게 또 세미나하고 또 그분들을 영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는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내가 괜히 했다 이런 생각. 그놈 새끼가 온 거야. 근데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 하면요, 누가, 여러분, 성도들은 하면 은혜 받으면 헌금이라도 하지만 목사님들은 헌금도 안 한다. 좀 웃어, 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이 어렵거나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고 에너지가 방전돼서 그래요. 에너지가 방전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달리기를 원하느냐, 네가 멸류관을 얻기를 원하느냐, 싸워 이기기를 원하느냐, 힘을 가져라. 힘을 지치지 않는 힘을 가져라. 그 지치지 않는 힘이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름부터 부어지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저녁마다 새벽마다 오셔서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살아나요. 저는 그날을 기억해요. 너무 방전되고 지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결혼한 걸 후회하고 아이가 안 났으면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죽어도 혼자 죽을 텐데 라는 때까지 이르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죄를 깨워주셨어요. 통곡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제가 탁 깨어났어요. 기도하면 된다. 그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다음날 아침에 탁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 태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두렵지 않아지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